이제 이 사람이 이 다리가 위로 이렇게 들리면 자 이렇게 팔꿈치를 아래로 넣어주세요. 여기서 들고 이렇게 아래로. 안녕하세요, 복사범 TV의 복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, 복사범 TV 안주입니다. 자, 오늘은 오픈 가드 패스를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왜 이러죠? 네. 자, 오픈 가드 상황이에요. 네.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가드를 열고 기다리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잘못 접근하면 이 사람한테 수입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접근 방법. 자, 양손으로 여기 무릎 접히는 부분에 도복을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제 하나 나와 있는 다리로 상대방 오금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압박을 해 이런 식으로 그렇죠? 이렇게 압박.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요 다리의 반응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다리가 위로 이렇게 들리면 자 이렇게 팔꿈치를 아래로 넣어주세요. 여기서 들고 이렇게 아래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미끄러지듯이 계속 압박하면서 오른손을 쭉 돌려서 손등이 위로 가게 상대방 도복을 딱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상대방의 오금을 내 어깨로 압박해주면서 이제 엎드려 뻗쳐 자세를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압박을 유지한 상태로 걸어가세요. 걸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옆으로 왔다 싶으면 어깨로 상대방 다리를 딱 치워서 상대방 사이드로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요. 누워있는데 양손 자리 잡고 이 사이에다가 다리를 압박. 그 다음에 이 들린 다리 사이로 팔꿈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압박을 유지한 채로 손을 이렇게. 그 다음에 어깨가 상대방 오른쪽 이렇게 압박을. 그 다음에 옆으로 걸어가다가 치워서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깨에 있는 다리가 저항이 좀 셀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반대쪽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죠?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이 좀 저항이 셀 때가 있어요. 다리가 저항이 좀 셀 때가 있어요. 아니면 제가 좀 타이밍이 늦었거나 그러면은 이쪽은 눌리되 반대쪽 다리가 빨리 전진해서 여기를 찍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를 누르더라도 네, 이렇게.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패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요. 자, 원, 투, 쓰리. 압박했는데 상대방 이쪽이 저항이 세요. 재빨리 이쪽 무릎이 바닥에.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계속 누르면 반대로 좌우로 패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 오픈 가드 때 패스를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. 연습 철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. 현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. 네, 지금 영상 찍는 날 기준으로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? 네, 저는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. 여러분들도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네,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생각도 못하게 이제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버렸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관심 가져준 덕분에 한 주랑도 즐겁게 매주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. 네, 2019년도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만큼 2020년도에도 제가 알거나 흥미로운 기술 같은 거 알면 이제 기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.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네,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하고 그 잘 즐겁게 잘 보내고 싶고 네, 항상 감사드리고 2020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한 해 감사했고 네, 2020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